어쩌다 예수. 오늘은 또다시 어제가 되어 추억과 그리움 아는 채 날 돌아보게 한다. 나의 스무살 시절이 영원히 그대로일 줄 알았으므로 서른이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. 그러나 서른하고도 아홉이 되던 날 거부할 수 없는 세월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마흔이 된다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다. 그렇게 마흔이 되고 쉰이 된 스무살 시절이 그리웠고 서른 시절이 그래도 청춘이었다고 마흔 또한 그러했노라고 소리치고 있었다. 조금씩 변해감을 알아채지 못한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여자가 어쩌다 예수님이 되어 슬픈 표정으로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.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으로 남은 채 나의 청춘 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채 거울을 보며 난 속삭이고 있었지.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면 그때는 또 그래도 예순 시절이 청춘이었노라고 말하.